제대로 할 순서야 이제 저희가 있지만은 또 이제 신경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제 코로나 환자 이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자는 거 아니에요. 시점에 맞춰서 입원해서 퇴원 예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퇴원 기준과 이제 완치 기준이 아시다시피 24시간 간격 이상 음성 두 번이 확인되어야만이 퇴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번 환자 같은 경우는 군인이고 연고지가 제주도가 아닌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완치가 되어야만이 퇴원을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쯤에 다시 두 번째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퇴원을 하려고 했지만 양성으로 이대가 나와가지고 추후 경과 관찰 기간이 더 필요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양성은 나왔지만 환자의 임상 경과는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뭐 잠도 잘 자고 식사도 잘 하고 다른 활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그 두 번의 음성을 나와야만이 퇴원이 가능했었는데 환자가 음성으로 한번 뭐 미결정으로 한번 양성으로 이렇게 잦은 반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뭐 연구라든지 저희가 판단해야 될 여지가 많긴 하는데 환자가 바이러스 감소 속도가 다른 환자에 비해서 좀 더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보는데 입원 기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환자가 악화가 되었다든지 그런 경과는 없었고 저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흉부 CT 사진 촬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활동성 폐렴이라든지 다른 의심할 만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검사가 모두 음성 두 번이 확인되어서 오늘 퇴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마스크 착용 굉장히 중요한데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고 도민들이 좀 알았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주도는 사실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경계 단계에 했을 때 저희는 이미 심각, 현재 심각 단계에서 이제 중에서 이제 관리를 시작을 했고, 이제 코로나 환자를 이제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지역 내 감염을 예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원내 감염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선별진료소를 시작하면서 바로 도에서 바로 전체 7개의 선별진료소에 이동형 엑스레이를 사줘서 원내 감염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환자도 꽤 생겼고 중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육지에 있는 환자들이 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감염이 생기지 않은 것은 저희 제주도에 있는 역학팀에서 역학 관리라든가 예방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했다는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제주 지역은 초창기에서부터 그게 이제 그쪽에 굉장히 고위험군들을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철저히 이제 출입자 관리를 했고 특히 간병인을 통제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한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에 감염된 것 같지 않고 물론 이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금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가격리를 굉장히 이제 도민들이 철저히 해주신 것 같고 사회적 거리 유지 운동에 굉장히 동참해 주신 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레벨드 복장에 보면 굉장히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달 이상 환자들하고 사투를 벌인 우리 의료진들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다 잘 조화를 이뤄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 데가 제주도가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